게다의 순이 아주 먹을 만큼 나왔습니다. 요것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달의 순을 먹으면 더 좋겠지만, 색깔 봐라, 색깔. 아는 동생네 왔습니다. 아니, 이 모양 없는 소나무를 이렇게 모양 있게. 이야, 응? 이야,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재주를 가졌네. 일로 와봐. 야, 제가 행여니 아는 동생네 집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 밤꽃 막걸리인가? 막걸리요. 개통식을 했잖아. 행여니 148-1. 저기 6일 동안 개구성해가지고 콘크리트 길 치고 오늘 동생이 막걸리 사와서 개통식 했네? 그렇죠. 근데 집에, 동생네 집에 왔는데 야, 이게 뭐라고? 이거 개소나무라고? 개소나무. 아무짝에 쓸데없는 소나무란 얘기잖아. 그렇죠. 이거, 종자도 좋지도 않고 뭐. 이걸 만드는 거지, 이제. 근데 명품을 만들어놨네. 이야, 이거. 아니,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닌데. 예? 이것은 전지를 해야 돼. 앞으로 전지를 해야 돼. 이야, 이거. 나는 저런 거보다 이렇게 아무 때 남들이 보기에 아무짝이 없는 것 같다가 명품 만드는 게 기술이야, 이게. 그렇죠. 여기가 지금 동생이 사는 집인데, 대지가 한 400평 되나, 이게? 400평. 400평. 손이 아프니까. 야, 요거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남겨놓는 거라고? 그렇죠. 여기가 순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걸 따버리면은, 이렇게 따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순이 두또 개가. 나와서 세 개, 네개 나오지, 여기.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전지, 내년에도 전지할 거지. 다 이런 거 아, 잘라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남기고 싶은 것만 남기고 하고 결국은 또 잘라내는 거잖아. 이것 중에서 나중에 또 순을 잘라내야지. 또 잘라내 버리는 거지. 뱀은 잘라야지, 뱀은. 뱀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원래 이거 배웠나? 여기 뭐 시골에서 뭘 배워야지. 머리가 좋아서 그냥 보면 아는 거야? 나는 하는 거고 하는 거지, 하는 거 뭐. 그렇지. 이쯤에서 이렇게. 아, 좀더 이따 잘라도 되는데. 야, 이집 아주 집이 전망도 좋고. 저쪽이 아침고기 수목원이잖아. 그렇죠. 차 끄트머리 봉우리가 뭐야, 저게? 저기가 저 대성리 쪽. 네, 대서 예. 네. 저기지? 그 대성리가 아니라 어디야? 그 무슨 산이라 그러지, 그게? 저기 뭐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청평사 그쪽으로 가서 쭉 올라가면 저기 있는데. 거기 무슨, 뭐라 그러더라고요? 어이쿠, 저건 바위에다가 저거 저거 작품이에요, 저거 저거 저 심은 거야? 아니야, 새끼 쳐서 나온 거야, 새끼 여기. 쳐서? 예. 요거 하는 거 저게 14년 된 거예요, 아, 여기서 우연히 이게 여기서 나왔다고? 심은 게 아니고? 여기. 예. 예, 씨가 떨어진 거야, 여기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요만한 게 하나 나왔더라고. 가만히 놔뒀더니 소나무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 바위에다가 흙좀 덮어놓고 아니, 안 돼, 그러면. 솔방 올려놓, 솔방을 집어넣으면 그 중에서 안 클까? 싹이 안 이 틀까? 갈라져야 되니
이 갈라진 데가 있어야 돼. 그 애가 뿌리 밖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이거 이게 부처선이거든. 네, 그렇지. 부처선 심 올려놓은 거지, 내. 그 부처선 올려놓은 거고. 아, 오히려 그 튼튼한 바위보다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바위가 돼야. 야, 그래도 이거 이건 이걸 누가 씨가 나와서 그렇다고 그래? 이거 심어놓은 것 같지. 아이, 죽어요, 여기 올려놓으면. 그지. 자기가 자동으로 살아야지. 갖다 캐다 숨으면 죽어요, 이거. 아, 동생이 상당히 멋을 아는 사람이네. 뭐, 이런 건, 이거 뭐야, 이거는? 어떤 거요? 이거. 한옥 고재. 네. 이거 한옥 고재, 보. 보. 보관 거, 버린 거 주소하다가 의자 내는 거. 버린 게 어딨어? 이거 돈이 얼마, 이거 20만원짜리야. 저기 가서 저기 태촌 거기 지나가다가 물어보니까 네. 이거 주소인 거야. 요거보다 임철이서 요거보다 큰 거가 폭은 좁은데 2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이거 어저께 형님 어저께 색칠한 거 이거 송이글에서 이런 거야. 어제 뭘 칠한 건데? 예? 뭘 칠했어? 색소 칠한 건 니스 칠한 거지. 아이 그냥 저기 아 썩으니까 칠한 거야. 썩으니까. 아 그래도 칠하는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 원 나무 색깔 나오는. 이거 비싼 거 이거. 몰라서 그렇죠? 니스칠을 하는 사람들이 니스칠하면 이게 까지잖아. 네. 이게 4년 정도, 4년이나 5년 있으면 까져. 그러면 또 빼빠로 하면 싹 문지르고, 니스칠하면 또 한 5년 가. 근데 그게 아직 안 썼고, 나만. 그렇지. 이건 어차피 밖에 놓고 비를 네. 맞아야 되니까. 이게 또 이런 게 집이라면 못하지만, 네. 집이라면 많으니까 칠할 게 많으니까 못하지만 요거 얼마나 된다고 형이 5년 한 번 하기로 10분이면 하는 걸 뭐 그렇지. 야 그러게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땅은 가꾸기 나름이고 집도 가꾸기 나름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억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거 5억짜리 집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조경 잘해 놓고 하면 여기 형이 처음에 옆풀이었어. 맨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다 꾸미는 거야. 요즘에 내가 살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을 때 여기다가 생각과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일하는 거라니까. 남의 집 가서 일당 얼마 받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알아? 여기를 내가 이걸로 끝내는 것 같아. 여기다 탁자 있죠? 예, 탁자. 예, 돌 탁자? 예. 아니 나무. 예. 있어 탁자가. 예. 맨날 게 있어. 예.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거 있죠? 예. 여기 하나 더 놓고 예. 여기다 돌을 깔까 돌. 예. 자연석 돌 있죠? 예. 개울 돌. 예. 여기 저기서부터 예. 이렇게. 이렇게 깔 거야. 이렇게 깔고 네. 저기 수도가 네. 수도가도 거기도 자연석 돌로 깔 거야. 내가 오늘 하려고 했었어. 아 근데 네. 그런데 큰 틀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 집 앞에 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없나 수도? 수도가 이거예요. 이거. 요거지. 네. 여기를 지금 보니까 여기를 연못을 하나 쬐끄맣게 만들어. 한 2m, 3m 정도. 요 정도에.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요 집수정 내려가는 거잖아. 물은 내려가는 거잖아. 그 여기를 이렇게 좁게 여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집수정이 저기까지 저기 바위 있잖아. 저기까지 그 물을 요만하게 하면은 저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뺑뺑 돌아가라고. 맨들면 저쪽으로 맨들어야 뺑뺑 돌아가라고. 아니 그 거기도 하고 그거를 물기를 잠깐만 해. 여기까지 뽑은 거야. 맨날 아침에 담배 피워놔가지고 뽑으면 아주 무적이야 그 태형이. 그렇지. 조금만 부지런하면 네. 또 그 정도는 뭐 저기 나이 먹어도 그 정도는 운동하고 뭐 그렇지. 일거리가 있어야지. 형 이거잖아. 그런 재미로 전원생활하는 거지. 뽑고. 뽀뽀 여기 다 날리는 거야. 네, 싹 그래. 날리면 네. 여기서 형이 아주 보글보글하게 올라가. 그럼 여기 밥이 꽉 차면 이제 이쁘지. 아니 내가 우리 둘 닮는 친구가 거짓말 좀 못해서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기업 회장들 땅 다 정원 조경하는 친구가 있어. 이건 그늘에서도 잘 사는 거야. 그늘에서도. 야, 느티나무가 아니라 이거지. 야, 느티나무 이게 느티나무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나무라는데 이거 버렸어. 그 요게 이제 수형이 이쁘다는 얘기잖아. 나무 네, 모형이. 진짜 반짝반짝해. 니스 칠하는 것 같아. 잎사귀가. 네.
그 새순 먹는 건가? 아니야, 순 먹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 오면은 우리끼리 뭐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자연하고 나무 이야기, 꽃 이야기, 정원 이야기 이러는 거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뭐 아주 재밌지. 뭐 사람들 남의 사람 욕하고 말고 할 시간도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현입니다. 네, 아이 그러지 말아요. 내가 얘기해 드릴 거야. 개복숭아. 이 개복숭아. 개복숭아 나무인데. 이거. 개복숭아 나무인데 요거는 흰색이고 저 빨간색 있고 분홍색. 분홍색도 있다고? 이렇게 요거는 섞이기도 했네. 이파리 하나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이고. 아, 이게 따로 접붙이지도 않은 건데. 그건 무슨 나무예요? 이게 그냥 개복숭아래요. 근데 어떻게 근데 세 가지가 꽃이 있어요. 예.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다고? 네. 아니, 어디가 여기 있어? 라고. 내가 아, 장인을 만났어? 장인은 차로 여기 계속 근데. 가르쳐 주면 어떡해? 들을 딸은 저, 저 그건 저기 그건 거. 자식도 모르는 건데. 아, 너무 가르쳐 별로 없어. 왜 없어? 있어. 아, 별로 없어. 이게 한번 알려 주면 아니요. 우리 거, 거,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숙대밖에 몇 년째 사는 지금 몇 년째. 그냥 놀기 삼아서 운동 이게, 삼아서 이게 저는요 저도 여기 사는데 네. 저는 여기 있는 사람이면서도 남의 밭에 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이고, 그전에는 내가 와서 많이 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땄는데 아, 들어오기 전에 지금 들어온 처음이요. 네. 아, 들어오기 얘기하니까 지금 들어온 거지? 아니, 지금 땅에 관심 많잖아요. 여기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누가요? 땅 사요. 여기 아 선생님 여기를 롯데장님 따로 여기 지나가시는 등산객 분들께서 지금 동생네 집에 들어오셔서 동생 일본에서 지금 내일부터 뒤에서 땅을 있어요. 나 어떻게 우연찮게 나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한 부대가 산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올라 산길에 웬 차들이 이렇게 많아. 저거 뭐야 닭이 뭐야 저거? 애완용 애완용 같은데. 에? 키우는 닭 같아. 애완용. 가서 문 열어봐 그러고 가봤어.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도 뭔가 여기에 인연이 있고 뭔가 아니까 여기까지 오지. 아주 오늘 아주 우리 동네에 아주 그냥 이 두릅 도둑들이 아주 다 몰려왔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린 맛도 못 보고 앉아있는데. 아, 내가 여기서 개두릅 따거든. 개두릅 이파리 오늘이나 내일 동서하고 이거 순 딸라고 여기 올라가고 그러는데 순도 다 올라갔네. 충령산에 올라갑니다. 옆에 뭐 천둥 치는 소리가 계곡 물소리입니다. 저 밑에는 지금 승용차가 한 10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뭐 애완용 닭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배짱 좋게 뒤에다가 배낭 메고 나도 사실은 동네지만 아무리 이게 다 웬만한 거는 다 땅 주인이 있잖아. 예? 개인 사유지인데 이거를 지금 아 나하고 취향이 비슷하구나. 예? 그래. 그렇지. 여기 저거 봐. 여긴 돌만 팔아먹어도 땅값 나와. 여기 옛날에 밭 해먹고.
예술이지만 예술 작품이 아닌 것 같다는 거. 야, 여기 땅보다 물보다 우리 동안은 좀. 오늘은 계곡 대신 바위만 좀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곡 대신에 바위만 좀 촬영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바위만 찍으려고 했는데 또 물소리에 끌려갖고 내가 여기를 안 내려갈 수가 없네. 아, 여기가 우리 아지트야, 내가. 여기, 우리 아는 사람들 오면 내가 여기 와서 논다고. 내가 인생이란 일이야. 우리 내가 대한민국을 같이 이거 가져가. 힘내주잖아. 이게 뭐 장마, 큰 장마가 온다고 이게 떠오르는 갈 거야. 안 보고 갈 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 친구 빨개 벗고 꽃을 내놓은 것도 내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